이분이 유튜버인데 스스로 좀 뭔가 과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뭔가 하나 꽂히면 그게 바로 미국 냄새라 그래. 나라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설을 이제 한 번씩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공항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 우리 냄새를 기억할 수 있잖아. 왜? 심지어 겨울 냄새도 있잖아. 계절 냄새. 겨울에 나는 냄새. 뭐 이런 냄새. 이분이 이제 냄새에 꽂히셔가지고 미국 특유의 그 이제 향. 이분이 어떤 허영심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꽂히셨대. 나라마다 특유의 향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나는 어떤 특유의 향을 잘 느껴버렸다고. 이게 뭔 화장품 냄새, 향수도 아니고 이제 느낌이라면 따사로운 햇살처럼 몽글몽글한 향, 마치 섬유유연제 같고. 그래서 이 냄새를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실험을 했대. 구글링도 일단 해보고. 그래서 각종 세제, 섬유유연제 다 써봤대. 다우니, 에이프릴 프레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운틴 스프링, 클린 브리즈, 워터 릴리 레디언스, 네이처 블루랜드, 로즈 워터 앤 알로에, 라벤더 바닐라 빈, 타이티 폭포, 별별 섬유유연제와 그런 뭐 세제들을 다 찾아봤대요. 근데 이때부터 약간 광기가 보이고. 그러나 내가 찾는 향은 나오질 않았다. 스너글도 써보고 미국에 인기 있는 모든 세제도 써보고. 이쯤 되니 가족들이 걱정하더라. 집에 있는 섬유유연제들은 주변인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얻은 정보로 데오드란트로 타겟을 바꿨대. 그래서 미국인들은 데오드란트를 많이 써요. 거의 그냥 필수템일 정도로. 예.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종족 특성. 예. 서양인들은 냄새가 많이 난다. 도브도 아니고 수아브도 아니고 시크릿도 아니고 올드스파이스도 아니고. 예. 다 아니래. 이쯤 되니 절망을 느끼고 있다가 신사동에서 어떤 흑인 여성한테 그 냄새를 느끼자마자 좀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물어봤나 봐요. 그분의 향수도 물어보고 데오드란트도 물어보고. 그 냄새 입자 조금만 맡아도 그게 탁 기억이 나나 봐. 난 이거 묘하게 뭔가 좀 설득력 있더라고. 근데 또 아니더라. 그분이 쓰고 있는 거 다 사서 써봤대.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오고 여기 몇 년 동안 찾으셨네. 거의 포기한 채로 지내던 어느 날 마스크 낀 채로 지하철에 앉아있었는데 마스크를 뚫고 그 향기가 확 나더래. 어떤 남자한테. 또 창피함을 무릅쓰고 붙잡고 물어봤대. 한국말 잘 못하는 교포였는데 진짜 미국 냄새가 났다고. 너무 간절해서. 제가 이 냄새 정말 찾는 냄새인데요. 그 남자도 되게 당황스럽겠다. 혹시 지금 이 냄새 뭐 무슨 제품 쓰세요? 남자가 웃으면서 아 그거요 하고 물어봤대. 아 하고 이제 알려줬대. 현장 결제까지 했다고. 그래서 집에 택배가 오고 미국 냄새 찾기 대장정 끝. 그 제품은 바로 바운스 드라이 시트였다. 예. 네. 요게 저기거든요. 건조기 쓸 때 이제 휴지처럼 뽑아서 두 장 뽑아갖고 이제 넣고 돌리는 거. 건조기에 넣는 거예요. 섬유유연제. 드라이 시트. 예. 미국 공항에서 난 냄새라고 하는데
저도 참할 짓이 없나 봐요. 예. 샀거든요. 예? 샀어. 그게 저거였어요? 어제 주문했어, 어제. 바이럴 당했어. 아니, 집에 드라이 시트 엄청 많아요, 저희 집도. 예, 몇백 장될 거야. 미국을 가봐야 공감을 하죠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랑 밀접한 나라예요, 미국이. 그래서 예, 저도 오랜만에 그 미국이 좀 향취를 느끼고자 예, 그좀 주문을 했습니다. 예. 한번 써보려고. 아니, 지겨워. 사실 나는 이제 좀 지겨워서 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다운이나 뭐 이런 것들 너무 지겨워갖고 쓰던 것만 쓰니까. 냄새 좋죠. 좋은데 뭔가 다른 향도 써보고 싶어서. 모르지. 뭐 영어로 휘황찬란한 이름만 있을 뿐이고 향에 대한 좀 그런 설명을 보고 사야 되니까. 캔들을 살 때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저분 저거 보고 그냥 바이럴 당해서 샀어요, 저도. 아, 테슬라봇이 이제 가정에서 쓰이고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뭐한 3, 4천만 원 내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을 텐데, 빨래개는 그 시범 영상이 이제 있네요. 손가락 참 정교하네. 빨래를 집어서 놓고, 열받네. 아니, 보는데 왜 이렇게 열받지? 내가 한국인이라 그런 건가? 얘 되게 열받네. 아니, 한장 개는데 몇 초가 걸리는 거야? 30초? 아, 전 이거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몇년 안에, 5년 안에 한뭐 상용화되고 이제 전 세계에 출시를 할 텐데, 이거보다는 속도가 2배 이상은 빨라야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아요. 예. 테크 유튜버가 아닌 이상 이런 속 터지는 빨래개는 테슬라봇을 몇 천만 원을 주고 구매한다? 쉽지 않죠. 예. 지금 프로토타입이고 더 개발이 더 이루어져야겠지만, 야, 이건 좀. 근데 사실 로봇이 빨래를 갠다는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인간이랑 가장 형태가 이 똑같은 관절이 있는 이저 로봇이 저 빨래를 직접 갠다는 걸 본다는 게, 예, 기술이 참 많이 발달했구나라고 이제 느끼지만, 격세지감을 느끼지만, 이제 우리 가정에 이제 보급이 되기에는 아직 한참 좀먼 이야기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예. 이 속도로 개고 있는 걸 내가 보면은, 내 나이 새끼야. 이럴 것 같고, 이 새끼가 배터리가 다 됐나.
느리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번 털어야지. 얘가 두 손으로 이거 잡고 어깨나 아니면 이제 밑 어깨 부분 딱 잡고 한번 팍 털고 탄력 있게 한번 쫙 털고 쓱 놓고 반 접어서 딱딱딱 개는 거. 예. 그것까지 나오면은 진짜 살만하겠다. 얼마나 탄력 있게 빨래를 터느냐. 예. 근데 그런 무브먼트가 들어가려면 엄청난 또 기술이 필요하겠지. 아직 먼 이야기. 누군데 본인 외모를 10점 만점에 9점으로? 유어서 뷰티풀.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9점. 키도 너무 크신. 아, 185에. INFJ. 지금 공인중개사. 에듀윌 들으셨나요?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인데 해커스. 오늘 어디 가시던 미팅이 있어서. 소개팅 말고. 일 미팅. 가족. 취미가 어떻게? 러닝이랑 독서. 쌍용이 어떻게? 키 크고 강아지 상을. 쌍용들에게 한마디. 제가 많이 삐딱거리지만 좋은 사람이니까. 매력 포인트 아닐까요? 커플 스쿼트를 1등 할 줄. 몰랐다. 몸이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 누구 닮았는데? 정면 볼때 누구 닮았다. 꺼리지만 좋은 사람이니까. 매력 포인트 아닐까요? 커플 스쿼트를 1. 누구 닮았는데? 누구 딱 이제 살짝 들어오는데? 남주혁도 좀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남주혁이 좀 있는 것 같고. 종현도 좀 있는 것 같아. 전두광은 뭐야? 예. 야, 잘생겼다. 이분 고3 때 같은 반이었어요? 이분 고등학교 때 인기 엄청 많았겠네. 몰랐다. 몸이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만 더 하자는 근성? 내가 좀더 센다. 본인의 TMI. 발등이 너무 아파.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유시은? 걸어오는데 후방이 났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예뻤다. 유시은으로 삼으신 유. You are so beautiful. 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 응. 은정아. 플러팅이 진심 어린 눈빛? 매력을 보여주시면 캐스트 미. 사랑다라는 앵무새. 안녕하세요. 안 되나요? 좀더 길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원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와. You. You are so beautiful. 야, 이희경님도 있다. 맞아, 맞아. 이희경 있네, 이희경. 너무 멋있다. 덕자님이 뭐 최근에도 방송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약 먹지 말고 예전 텐션 보여달라 그랬는데 엄청 갑자기 이제 좀 단호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사실은 ADHD였는데 약을 먹고 나서 변화된 점에 대해서 내가 좀그 많이 많은 걸못 느끼고 있었는데 약 먹고 나서 내가 약 먹기 전과 약 먹고 나서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 그러니까 ADHD가 주의력도 이제 좀 많이 없고 뭔가 이게 그 ADHD라는 게 묘사가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단어나 뭐 사물이나 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억하거나 뭔가 집중을 할때 거기에 노이즈가 껴있대. 그게 바로 ADHD라고 하더라고. 이것도 사람마다 좀그 정도가 심각성이 다른데 이 덕자님 같은 게좀 꽤나 심각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나서 이제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나는 약을 먹고 나서 내 방이 이렇게 더러운지 몰랐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지도 몰랐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는 그 인지력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ADHD가 그렇게까지 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ADHD 특징이 뭐 방도 되게 어지러워 있고 이런 거를 제가 또 봤었거든요. 오은영 뭐 상담하는 그 예능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었던 것 같아. 예능은 아니고 무튼 방송 이외에 기능이 없는 인간처럼 스스로를 정의했었다. 까먹는 것도 많고 누가 돈 떼먹는지도 모르고 내 통장에서 돈이 줄줄줄줄 새는지도 모르고 집에 누가 뭘 훔쳐가도 모르고 누가 날 왕따시키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때리는지도 모르고 나를 이용해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심이나 어떤 그런 인지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약을 먹기 전에는. 그리고 내가 썩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 썩은 음식을 먹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 복받쳐서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해요. 누가 말을 걸어도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생각을 꼭 해야지만 안 그러면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모른다고. 진짜 스스로 약을 먹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해. 밖에 나갈 때 누굴 만날 때 입고 다닌 옷이 이렇게 더러웠는지도 모르고 약을 먹고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방바닥에 막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지도 몰랐었다고. 내 환경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볼 수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다. 내가 평범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약을 먹고 나서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가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호전되고 있는 모습이 좋으니까 좀 재밌게 방송해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약을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사정을 모르면 당사자의 사정을 모르면 되게 무례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ADHD가 그렇대요. 굉장히 좀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 무언가를 떠올리거나 뭐 인지하는 능력에 어떤 노이즈가 계속 껴있어서 그걸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되게 산만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런 거지. 공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 봤네요. 가 아니라 더 있네요. 예. 탕후루 아까 그거 보다가 이제 여기였네. 다 본 건 아니고 이제 금방 제가 되도록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틀 또 쉬었기 때문에 많긴 하네요, 확실히. BAP 힘찬 예전에 아이돌 멤버였는데
성폭행 강제 추행죄로 징역 7년 구형을 때렸다고. 야, 7년이면 굉장히 센데? 합의도 힘들었나봐요? 무슨 일 있었던 거지? 힘찬? 힘찬. 예, 징역 7년, 3년간. BAP 출신 힘찬, 성폭력 혐의, 징역 7년.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징역 7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에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게 2018년에 있었구나. 2023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징역 10개월 항소에서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4월 명산구 한남동 한 주점 또? 외부 계단에서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될 같은 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재범이야? 야, 어이. 한 번 그랬는데 또 그런 거야?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여성을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해당 여성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가 또 한 번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힘찬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할. 야, 동종 범죄로 지금 성 관련으로 지금 세 번인 것 같은데 세 번? 야, 어떻게 살면은 세 번이나 이렇게 되지? 이거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와, 이거 세 번이나 이렇게 한 거는 세게 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초범인데 세게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외모 자신감은 1등 대현이. 그래서 둘이 약간 팀 내에서 비주얼 이제 라이벌이었는데. 아, 뭐 상도 맞죠. 아, 그런 이야 저희 팀으로서 그때 되게. BAP 이제 유명했다고. 아니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이야. 머니선 사건 때 승리가 걸레들 섭외하라. 아이씨. 아무튼 야, 지금 뭐 선고는 아니지만 구형을 저 단위로 때렸다는 거는 검사가 예, 7년을 구형했다. 뭐 다 인정하고 빼박이라. 뭐 그 저 전에 이제 동종 그 전과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에게 안 본인이 잘못한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개기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런 그 경험들로 알고 있었겠죠. 성폭력 치료 그 교육까지 이게 다 이수를 했는데 야. 야, 골 때리네. 나무위키에서 좀 더 찾아보라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그 뭐 성범죄 연예인 전과 있는 연예인이 지금 몇 뭐 몇이나 되려나? 배우, 가수 뭐 이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10명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아마 최악은 아무래도 고영욱일 테고. 예, 이분도 그중에 한 명이네. 아이고야.
오구리 유나. 진짜 오구리 유나입니다. 용서, 진짜 오구리 유나입니다.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소통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펜코에, 이야, 추천 무지하게, 옷 입은 것도 많이 봐주세요. 호감이네. 유튜브 컨텐츠로 잠깐 썼다고. 약간 좀 이제 일본 AV 배우들이 자국에서는 약간 좀 죄인 취급받기도 하고, 예, 좀 아이러니하죠. 자국에서는 그런 취급받고, 사실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도 채널을 별 다른 사유 없이 폐쇄되기도 하고, 신고로 인해서 무분별한 신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폐쇄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차별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요. 예, 뭐 신용카드 하나 만들기도 굉장히 뭐 빡세다고. 참 웃기지 않아? 모순이야. 이런 그 성 관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성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정작 이제 좀 뭔가 그런 명과 암이 존재한다. 일본 사회는 이런 거를 알게 됐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AV 배우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예. 저도 노빠꾸 탁재훈에서 처음 봤고 그때 보고 이제 알게 됐어요. 예, 뭐 작품은 제가 안 봤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예. 아, 그리고 저, 그, 민지 양이 사과문을 올렸대요. 예, 이제 좀, 칼국수에 대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업로드 된 영상에다가 이제 저도 이제 그 고정으로 띄워놨는데, 이러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죠. 이제 굉장히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느껴요. 예. 사람이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뭐 이런 거를 너무 흑역사처럼 여기지 말고 뭐 성숙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이런 반응이 지배적일 테고 좀 많이 꼬여 있는 사람은 결국은 기싸움하다 우리한테 졌네 이러면서 좀 조롱하는 사람들. 사과를 해도 사과를 사과로 받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결국 사과문 올렸네. 진작 이럴 것을. 왜 1년 동안 기싸움하면서 그랬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정도가 되면 뭐 그 정도 반응까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꼬랑지 내렸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자꾸 뭔가 그 혐오를 재생성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철없는 짓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쵸? 참 웃기죠? 그 칼국수 하나 가지고. 그 연예인의 삶이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예, 그런 거죠. 참, 정말 별거 아니야.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허강님 햄버거 30세트 그것도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 해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이상해 보였던 건 사실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 잘못했다고 느꼈을 거야. 그래서 뭐 동문서답하는 모습은 좀 보기 좋지 않았다. 정작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런 거야. 칼국수 너 몰라? 왜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예. 아는 만큼 보인다. 무튼 편식이 심해 칼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칼국수의 종류와 맛을 생각하다 저도 모르게 칼국수가 뭐지라고 혼잣말이 나왔는데 혼잣말이라 오해가 생길 줄 몰랐고 명확한 해명을 하고 싶었으나 엎질러진 물인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판단과는 다르게 더 많은 말들이 따라붙고 멤버들 사이까지 언급되며 이상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이런 사실이 저를 알게 모르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답답함에 해명을 했지만 미숙한 태도로 실망시켜드렸습니다. 많이 고민해보고 주변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제 말 한마디의 책임감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라이브를 보며 불편하고 당황스러우셨을 버니즈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아유, 너무 그 올바른 그 사과문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박수 쳐줘야죠. 예. 이런 건 도움 안 돼.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걸로 뭘 사과문까지 올리냐. 참 세상 어렵다. 아유, 이런 건 좀 사과하지 말지.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런 반응도 원치 않을 거야. 민지도 스스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사과를 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런 건 좀 제발 좀 칼국수가 뭐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온데 이렇게 온 거는 이제 본인의 책임도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뭔가 이런 거는 하나도 도움 안 돼. 진짜 개병신 같은 나라네. 지들 입맛대로 까내린 거 좋아해. 핀트가 그게 아닌데 또 이런 식으로 본질을 또 훼손하네. 예. 하지 말라니까 이런 말을. 이쁘고 귀엽고 뭐 그런 연예인들이 뭔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관대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야. 솔직한 말로. 응? 실수할 수 있고 그냥 사람으로 봐야지. 하나의 좀 저 성인으로 봐야지. 그죠? 그만해 이런 거는 좀. 칼국수 먹방을 했어야 됐다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짧은 생각이죠. 칼국수 먹방하는 거는 유쾌하게 풀어보려고 하네. 저거 봐라. 야, 쟤 또 유쾌하게 풀려 그러네. 별것도 아닌 걸로. 확실하게 진지하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저렇게 공과사 구분 못하고 애기처럼 어린애처럼 저렇게 또 먹방하면서 유쾌한 척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나. 거기서 또 한 번의 불신과 또 한 번의 갈등이 생기면서 불편한 사람들은 더 싫어지게 될 거야. 민지 본인에게도 좋지 않지. 우리야 뭐 크게 소비를 뭐 과하게 소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유 민지도 참 힘들겠다 이래서 연예인들이 힘든 거 아닐까 아유 참 별거 가지고 불편해하네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걔네들 입장은 달라. 끝까지 들러붙어가지고 괴롭게 만들 거야. 계속 조롱하고 계속 붙어서 그렇게 할 거야. 사과할 때는 저런 태도로 한번 단호하게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미성숙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지. 유쾌하게 무슨 인방식으로 뭐 칼국수 먹고 하는 거는 그 야생마 아저씨가 저기 뭐야 실수하고 나서 컵라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예. 그 마치 노래하는 코트가 이제 복귀 영상에 죽지 그랬어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랄프가 그때 뭐라 그랬더라? 왜 안 죽었어요? 그거랑 같은 거지. 예.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예.
근데 저야 약간 솔직히 저는 이제 저 자신한테 관대함을 제가 이렇게 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제가 관대함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 관대한 게 아니라 저는 약간은 좀 광대 포지션이잖아요. 예. 인터넷 방송을 하고 또 이제 과격한 모습, 웃긴 모습, 모자란 모습, 이기적인 모습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하나의 캐릭터가 구축이 됐는데 약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광대 쪽 포지션이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제 좀 진지하게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 그냥 페이크 다큐 마냥 그렇게 복귀 영상을 찍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귀를 한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를 내 잘못을 다 주워 담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광대로서의 그 좀 숙명 같은 거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민지가 그래서는 안 되지. 민지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좀 더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멋있는 거지. 예. 저는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고 예. 이렇게 대단한 소비는 소비자는 아니지만 예. 아무튼 응원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프랑스에서 니하오를 들은 여성, 한국 여성, 인종차별이다 아니다. 제가 뭐 저 오늘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느끼는 감정이 뭐냐? 논란이 너무 많다. 논란이 무지하게 많네. 그쵸? 논란이 무지하게 많아. 논란이 참 많다. 예. 여러 각 곳에서 이 논란들이 너무 많긴 해. 예. 그러니까요. 논란이 참 많다. 근데 궁금하긴 해요. 논란이 이게 참 못 참아. 그 여러 그 주제들이 있지만 땡땡 논란 이거 못 참아. 여기에 뭔가 파블로프의 개 마냥 학습돼 있고 그냥 뭐 좀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 응? 논란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논란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논란이 아닌 것도. 파리에서 크루아상을 먹고 있었는데 니하오 누가 이랬대. 그 말을 듣자 불쾌하는 여성 유튜버. 지나가는 동양인한테 니하오라고 하는 게 인종차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댓글 남길게요. 수많은 사람 중 오직 동양인인 저에게만 괜히 니하오라고 비웃으며 한 저 행동은 인종차별이 맞습니다. 아하. 이거는 영상을 또 봐야만 또 느낌이 또 있는데 랄프가 이거 좀 찾아줘요. 아시아에 여러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은 이래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니하오라고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세계 공통어인 하이를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 사용하는 것과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니하오라고 하는 건 전혀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아, 니하오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인사인데 아무리 잘 몰라도 동양인을 보고 친절한 뭐 반가운 마음에 그냥 그들의 인사 방식으로 인사를 한 것이 본인에게 결례라고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인종차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역으로 역발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러면은 뭐 인종이 다른 백인에게 그 나라 그 이 사람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다 대놓고 하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독일 사람이었어.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인종차별이냐? 라고 얘기할 사람들에게 반박할 이야기를 또 썼어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이를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니하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 인종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에게 Where are you from originally? 라고 얘기 묻는 것은 인종차별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은 좀 뭐랄까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고정 댓글에도 있습니다.
Where I from originally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이것과 같다라고 이제 본인의 주장인 거지, 이분의 주장인 거지. 여지가 좀 있네요. 예. 좀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많은 해외경험을 통해 반가움에 모르고 하는 니하오와 조롱의 니하오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억지라고 하시면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봅시다. 뭐라고 쳐야 되나?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 가라. 다 가. 맛 떨어지고. 미쳤어. 망했다. 지금 뻥두가리 뿌렸더니 다 왔어. 아. 배싫다. 근데 왜 이렇게 따라와요? 왜 이래 싫어? 다시는 생마스터에서 빵 안 먹어. 괴로워. 니하오래. 아까 니하오 한 애한테 이거 빵 뿌려주고 올걸. 그럼 비둘기들이 좋아했을 텐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분은 외국에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상 이것도 우리가 꼬아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분이 확실하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이건 조롱의 니아오 같다. 내가 이 영상 보긴 전에 뭐라 이래서 영상을 봐야 돼. 저 자세히 알아야 돼. 이거는 조롱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 잘 모르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지. 니하오 인사 맞다. 진짜로 동양인비아 하면 칭칭총이람. 중국인다 나서. 이게 조롱으로 느껴지는 게 피의식일까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부른 걸까라고 이제 니아오라고 해? 왜 너 니아오라고 해? 라고 가서 따지는 것도 이상해지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그 선상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사실 모를 거야. 저 나라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프랑스도 그렇게 뭐 수준이 높지 않다고 내가 알고 있어. 인종차별 여전히 만연하고 좀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 의식 수준이. 근데 여기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 세계 공용어 드립은 왜 나옴? 공용어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맞죠. 중국인 닮은 유튜버님. 유엔 공식 세계 언어에는 영어, 프랑스. 얘는 좀 그냥 정신이 이상한 애고 얘는 그냥 희비 걸고 싶은 애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그거 같아. 좋은 센스 있다 이거. 니하오 하니까 구텐탁 해주니까 인상 쓰고 가버리더라고. 이거 굉장히 센스 있다. 구텐탁이 좋다. 구텐탁 대처법이 최고다. 이분은 기분 나쁠만 했다고 생각해. 솔직한 말로. 아니 반가워서 니아오라고 했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저렇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기분 나쁜 게 팍팍 내면서 저렇게
돌리고 있냐? 저 이름 모를 외국인한테? 근데 그 오랜 외국 생활로 느꼈다잖아. 여기 나오잖아. 프랑스, 독일, 영국은 진짜 미화된 나라들. 시민의식이 높은 선진국 같지만 인종차별들, 인종차별자들 집합소라고. 동양인이랑 친해지고 싶을 때 절대 니하오 안 한다고. 동양인 비하할 때 쓴다는 건 서구에서 모르는 사람 없다. 쟤네들 본인들도 니하오가 인종차별인 걸 아는데 왜 한국인들이 나서서 인종차별 아니라고 하고 있냐. 친해지고 싶고 반가우면 절대 니하오 안 한다. 본인들이 무시받는 행동에 왜 이렇게 관대하게 구냐. 그냥 이 자료만 접했을 때는 좀 이분이 꼬인 것처럼 보였었는데 막상 영상 보니까 아니잖아. 인사라는 병신 새끼들은 수준이 얼마나 낮은 거냐? 이죽거리면서 니하오거려도 인사해하고 웃어 넘겨라. 이제 제가 16일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은 오슈의 날로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괜히 이런 걸로 때우는 게 아니라 아니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것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이제 그 과제 밀린 과제 하는 느낌이라서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예, 좀 분량 조절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넘기고 있어요, 사실. 예.